이재명 의원이 17일 전대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금배지도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탄조끼를 하나 더 있겠다. 방탄 출마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지금 이게 그 어제 출마의 변에 예.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제 이거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비판하면 패배하는 민주당 관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에게 연달아 다 패배한 거죠. 그렇죠. 대선도 이게 그 패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패배하고, 본인이 책임으로 다 패배해놨고, 다시 이게 그 나와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건 상당히 그 어불성설이고, 궤변이고, 요설이다. 저는 이래 보고요. 예. 하나만 더 비판하면, 자기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산무, 무능, 그 다음에 무책임, 그리고 이제 무기력한 윤석열의 산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랬잖아요. 이거 문재인 정권 때늘 나오던 산모 이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문재인 때더 많았죠, 무가. 예. 그리고 이게 본인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3사 범죄 세 가지 사칭꾼이다. 저는 이재명은 이게 3사 그러니까 세 가지를 사칭한 이렇게 그 사칭꾼으로 보는 게 첫째는 총각을 사칭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평생 업보입니다. 뭐 이거 아니 유부남이 왜 총각 사칭해서 이게 무상 연애하느냐 말이에요. 김무선 씨가 아주 증인으로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건 뭐 총각 사칭이 속일 수도 맞죠? 없죠. 예. 그다음에 검사를 사칭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미 고소됐죠? 예. 우리 PD가 고소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과가 이것도 평생 검사 사칭 이거 범죄 못 벗어납니다. 요 최초로 KBS PD가 고소를 했죠. 지금 고소했죠. 예. 그리고 근데 이거 마지막 인권 변호사를 사칭하고 했죠. 예. 본인에게 정말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도 이게 패스카마오 사건에서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런 게 본인 돈 벌이고. 이재명이가 제가 인권 변호한 걸본 적이 없어요. 이재명이 운동권에서도 상당히 그 밑에 수준이 낮은. 잡범들, 그렇죠. 조폭들. 지금 이게 뭐 조폭부터 해가지고 이게 조카 뭐 스토커 살인 있잖아요. 이런 게 조폭 전문 변호사지. 본인에게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게 총각 사칭, 검사 사칭, 인권 변호사 사칭. 이런 게세 가지 사칭하는 3사 범죄자가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산무정권이라고 이런 게 궤변 요소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실패할 땐 자신의 소명도 끝난다. 그런데 과연 2024년 총선에서 뭐 어떤 것이 실패인지 그것도 좀 불분명합니다만은 총선에서 설사 실패한다 해도 이재명이가 정치에서 떠날까요? 사실상 이제 2024년 총선을 하면은 완전 이재명당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공천 학살, 무슨 개파 공천 이런 거안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당권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는 이 방탄으로 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완전히 민주당을 본인 얘기대로 이재명당으로 바꿔서 2027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뭐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덤벼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또 2023 총선 때 실패하면은 이 자신의 소명도 끝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해서 과연 이걸 믿어도 될지 저는 정치인들 말을 믿지는 제가 보기에요. 제가 보기에 총선까지 못 갑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누누이 공개적으로 심지어 종편에서조차 종편은 공중파입니다. 예. 제가 뭐랬냐면 이게 이재명이 재헌절에 출마 선언을 해봤자 다음 달에 광복절에 죽는다. 제가 요즘 이게 자신 있게 저도 명예가 있잖아요. 그럼요. 마름대로 여러 종편 라디오 유튜브 등에 몇 군데 나갑니까?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반 뭐 유튜브도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어떤 분은 뭐 김정은이가 몇십 번 죽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 뭐좀 무책임한 유튜브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근거 없이
타국에 어떻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아, 서 변호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금 패널이죠. 빅스피커죠. 우리나라 최고 빅스피커인데요. 제가 여기 그 이상민 행안부, 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법무부, 무엇보다 청와대 있잖아요. 네. 저도 여러 개, 어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통화도 하고 정보도 듣고 이 모든 걸 봤을 때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8월 중순, 8월 달 되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니냐 하지만 이재명이 그래도 그 뭐 대선 나가지고요. 예. 0.73 차이로 전 사람 아닙니까? 예. 일반에게 잡범처럼 뭐 3일 만에 기소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참고인부터 증거를 축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 어려움도 많았더라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하나는 이재명이가 워낙 증거인멸의 천재입니다. 예. 핸드폰 배소인이 9개, 자기 거 8개, 정지상 7개 다 핸드폰 없애고, 이메일도 3년 이내 다 없애고, 모든 걸 증거인멸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요소요소에 권력의 애완견 검사들이요. 수사를 다 방해해 놨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 대장동부터 해가 전부 이게 정권의 애완견들 있잖아요. 검사들이. 예. 오히려 이게 다 수사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지금 이게 그 제거하고 인력을 재배치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이제 많이 진행돼가지고 8월 달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게 줄줄이 이재명 기소가 나오면서요. 이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저는 총선까지 이재명이가 책임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기자들과의 그 일문일답을 보니까 아니 수사라는 것은 밀행성이 원칙인데 동네 구다듯이 수사를 하고 있다. 꽹과리치면서 온 동네에 소문을 내는 게 주 목적인 것 같다. 나는 수십 년간 탈탈탈 털려가지고 더 털릴 것도 없고 먼지만큼이라도 흥결이 있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민생부터 챙겨야지 정치보복이라 뒷조사 이런 것은 나중에도 된다 하면서 딱 또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고 들어갔더라고요. 야, 자기가 또 뭐 그 먼지 자기는 십수년간 털리는데 먼지만한 흥결? 지금 이게 이미 털려가지고 정과사범 됐잖아요. 아니 이게 정과사범이 마치 이게 뭐 윤동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처럼 이게 행세하잖아요. 예. 이미 정과사범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소가 됐죠. 형을 강제 입원시키부터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인 걸로 기소됐는데 예. 그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김만배가 권순일이하고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만배가 네. 권순일을 도대체 일곱, 여덟 번을 만났잖아요. 예. 이거 아니면 이게 그때 대법원의 판사들이 연구관들은 이게 전부 기각. 네. 기각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치선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랬는데 이게 권순일이가 뒤집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권 사범이고, 그 다음에도 권순일이하고 거래가 뒤집었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구사일생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자기는 이게 먼지 하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달라요. 그때 기소도 저는 이게 권순일 때문에 살았지만, 이번에는 이게 대선 후보를 기소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예. 만약에 무죄가 나오거나 안 되면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겠죠. 그러겠죠.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털어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기소 하나 안 되고 전부 무죄면 정치 탄압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 천하에 조선 제일금 한동훈이가 바보입니까? 공소 유지도 안 되고 이게 전부 무죄 나올 걸 기소하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게 확실하게 다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사는 몰래 하는 게 원칙이다 했더니 와 저는 이게 제가 어제 검사님들하고 한 다섯 명 법조인들 만났어요. 아 그래요? 제 방송을 매일 봐요 검사가. 예. 근데 저희도 이게 진짜 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님 아는 게 저희 수사하는 거에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또 이게 제가 아는 거 저 방송에서 절반도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는 이미 많은 걸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걸 이게 공개를 못 하니까 예. 저도 반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들은 것도 또 보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방송을 제가 반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떠들고 일반 국민이 아는 거는 저는 수사의 10%도 안 된다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이재명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재명이 이제 자기가 아는 거 그것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자기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뭐 무당하듯이 뭐 떠드느냐 하지만 지금 이게 검찰에서는 하나하나 그 이재명이가 모르는 이런 게 정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이재명이가 다 알 정도 되면은 이재명이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뭐 판검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것을 아주 우리 속된 말로 빠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다 알도록 하겠습니까? 외부에 내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간프라치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갖고 동네 장구를 치는데 실제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뭐 앞서 우리 서 변호사님도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8월 28일 전대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은 이제 어대명이고 예. 예. 뭐 다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9월 10일이면은 검수완박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시간이 없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뭐 여러 시청자님들도 그런 이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수사가 좀 너무 느리지 않느냐? 좀 빨랑빨랑 솔직히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답답하다.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뭐냐면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검찰이요. 예. 기존의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수사를 어떻게 뭉개가 묻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방해를 한 거죠. 지금 이게 그 예를 들어 성남시의 그 FC 후원금이 가장 지금 하닥에 많이 놓죠 이번 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FC 후원금을 이종근의 그 부인 있잖아요. 박은정이. 박은정이 그게 다 뭉개버렸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그때 박하영 차장검사 있잖아요. 예. 박하영. 예. 이분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FC 후원금이 말 좀 이따 자세하게 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모금부터 이게 출금까지 예. 그래가 이게 본인이 사표까지 던져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대장동도 보세요. 김태훈이가 서울대 운동권 NL파 주체사상파 북한을 추종하는 NL 운동권의 민자당이라고 옛날에 YS가 만든 당 있죠. 그렇죠. 민자당사를 증거하다가 구속돼가지고 이게 재판받았다니까요. 제가 동기니까 알잖아요. 예. 김태훈이가 대장동의 팀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부장은 송철호 사이라니까요. 그러니 그게 수사가 그게 되겠습니까? 수사가 아니고 은폐를 한 거예요. 예. 그... 이래가지고 이게 뭉개온 거죠. 자, 그럼 이게 한동훈이가 장관 돼가지고 인사를 세 번 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한 달도. 그럼 여기 기존의 검사가 계속 수사를 하다가 늦어지면 이게 오래 걸린 거죠. 근데 지금 한동훈 그다음에 송경호 그리고 이제 그 사차장 고영곤 고영곤 예. 이렇게 왔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대장동을 이제 새로 수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존의 검찰이 방해해가지고 온갖 대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게 청와대의 가장 높은 뭐 이름을 말 못하겠는데 직접 소상을 들었어요. 예. 직접 이러면 이제 처치 하나 늦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이가요. 보통 이게 증거 인멸에 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 핸드폰 자기 거 정진상 배소연 이것만 25개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행원들까지만 30몇 개 돼요. 핸드폰을 이게 몇 달마다 바꾸고 3~4개 동시에 쓰면서 다 인멸했잖아요. 이게 포렌식 하는 게 쉽냐고요. 포렌식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게. 그다음에 이메일도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3년치 사고 다 없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핸드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본인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게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대선 후보고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총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빼도 도저히 못 빠져나갈 정도로 완벽하게 구성해서 이게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이게 늦어지지만 저는 이게 늦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나마 이게 8월 달에는 결과가 논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7월 3일자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른바 수사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휘할 사람들이 부임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한 보름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사건 수사들에 대해서 기초 조사하고 그걸 보는 데만도 한 보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검찰은 수사 라인이 완비가 됐고 구축이 됐고, 경찰도 물론 뭐 지금까지 제대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왔습니다만은 23일이죠. 김창룡이가 물러나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들어서면 훨씬 더 속도를 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명운이 걸린 그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수사를 하려면 다음 주부터는 소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음 주는 벌써 이제 7월 말 아닙니까? 소환 조사가 되어야 그걸 또 토대로 해서 추가 보완 수사가 있고 8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런 스케줄을 볼 때는요. 그럼요. 지금 이게 거의 뭐 이제 그다된 밥, 다돼 가는 게요. 검찰에서 이게 직소하는 거는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도 요즘은 검사하고 합동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게 송치하면 바로 기소가 됩니다. 예. 요즘은 이게 다 검경이 합동으로 상의하며 지휘하면서 하거든요. 아마 이게 검찰에서 직소한 게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 이거 수원지검에 있죠. 그렇죠. 변호사비 거기에 대납 그 사건. 변호사비 대납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수사가 이미 네 군데를 압수했어요. 네 군데를.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 그 우리 변호사 협회 있잖아요. 예. 법조윤리협회. 그래야 이게 다 변호사들 수입 내기도 오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얼마 신고했느냐? 세무서를 압수했어요. 그다음에 그 쌍방울을 두번 했어요. 쌍방울을 대납 두번 했고요. 그다음에 고 이병철 씨가 유족들이 또 갖다 준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태영 변호사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예, 이 그렇죠. 말은 이게 수사가 거의 99% 됐다. 요거는 이제 그 수원지검에 직접 하니까 바로 하면 되잖아요. 아마 이게 조금 지켜보면 변호사비 대납이 큽니다. 바로 뇌물, 그죠. 직접 뇌물이 직접 뇌물. 예. MB가 이것 때문에 17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게? 네. 삼성에. 삼성에다가 이렇게 뇌물 준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뇌물을 받은 걸로. 그럼요. 변호사비를 삼성에서 대준 걸로. 요거는 이게 직접 검찰에서 압수수색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FC 후원금도요. 예. 여기 지청에서 박아영 차장이랑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다한 거잖아. 예. 근데 이 FC 후원금은 아니 K재단, 민어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K재단, 민어재단이 전부 이게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그렇죠. 근데 FC 후원금은 지금 이게 두산건설에서 공문 보낸 거다 넣었잖아요. 이미 용도 변경 대가로 후원금 낸거 넣었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신상진 그 특위에서 고소한 거 보면 뭐 인력 출금한 것도 이게 많고요. 현금으로 출금한 게 이거 한두 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규정도 어기고 포상금 FC 구단 사장까지 한 이모 씨 있잖아요. 이재명 포상금 준 측근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게 위원회 절차도 없이 성과금액이 1억 7천 주고요. 아, 이런 거 이게 다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망 살리면서 가져왔다는 건데, 17억을 유치했다는데, 그 희망 살림이라는 게, 네이버가 희망 살림한테 주고, 거기서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희망 살림의 상임이사가 전직 민주당 여성의원 아니었습니까? 재윤경. 예, 재윤경이라고. 재윤경이가 희망 살림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주택공사 있잖아, GH. 그 사장이 이현욱 변호사 아닙니까? 이현욱이가 희망살림에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희망살림으로 편법으로 돌리면 거기서 일단 인력 뛰고, 거기서 그다음에 10%가 거기서 뛰었잖아요. 또 이게 유치했다가 수당 또 1억 7천 주고, 이게 뭐냐 말이야, 횡령하는 게. 그 돈이 그것도 다 어디 갔냐 말이야.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뭐. 안 거치고 전부 의사록을 조작해 놓은 거죠. 예. 날짜하고 전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상진은 오늘 고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성남 마케팅 실장 하던 그 이모 씨가 나중에 이제 성남 FC 대표까지 했던데, 아,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그냥 돈 가져온 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1억 7,200이나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다 먹었을까? 아니, 본인은 10분도 안 묻죠. 그러니까 다른 이씨한테 준 거죠. 예. 그 사람도 이씨인데, 다른 이씨가 이게 이재명을 저는 봅니다. 예. 그, 이게 갖다 줬다 봐요, 선거 자금이나.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명이도 머리 엄청 써가 막, 쓰리 쿠션 아니고,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전부 이게 몇 번 돌리잖아. 아, 이재명이. 네이버가 줄 걸 희망 살림에 갔다가, 그러니까. 일 갔다가, 성과가 왔다가, 이게 또 정지상 통해서 오든지 뭐, 그냥 오겠죠. 예. 이재명이도 이게 한 네다섯 개를 쿠션 돌리지만, 결국은 이게 이재명 캠프로 온 거다 말이야,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이, 이게 원래는 FIU가 통보한 거거든요. 현금으로 이게 거래한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현금으로 뭉텅이로 지금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좌파 패널이, 야, 축구단이 후원한 것도 제가 되느냐고 하길래, 야, 축구단이 후원하는데 왜 현금으로 뭉치더니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요. 떳떳하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는 기소가 임박했다 보고요. 네.